할머니부터 아리까지 전부 여성. 어때 오빠? 방콕에서 애 보낸 생각 있으십니까? 아이 팀 식사 다 하셨습니까? 고객님? 아리야, 우리 내일 어디 가? 우리 내일 어디 갑니까, 유나리? 내일 저희는 방콕에 갑니다. 내일 방콕에 가서 친척들, 가족들 만날 거고요. 그리고 아리의 첫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 아리 혼자 아기는 한 명인데 준비해야 될 거 엄청 많아요, 진짜로. 지금도 아직 정리를 다 못했는데 아리 재우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쌓여있는 게 다 내일 챙겨야 되는 거. 근데 차에 공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아리야, 너는 좀 나중에 크면은 큰 거 하나 사줄 수 있지? 벤으로? 스타리아 가능? 카니발 가능? 알겠지? 나중에 크면 그 해줘, 알겠지? 아빠가 운전할 테니까. 아이 찰리, 옳지 옳지 옳지. 찰리, 아리는 잘 자고 있네요? 먼저 재웠어요. 아리가 자야 돼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아리가 자야지 저희가 또 짐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면 방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까꿍. 아니 잡니 잡으면 했지. 지금 방콕 가고 있는데 이제 3시간 반 남았네요. 와,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궁둥이가 아파가지고 지금 망고 먹고 있습니다. 팝콘 될걸? 아리, 아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막 울고 그러진 않네요. 발 먹는가 봐. 아니, 애기 짐만 거의 50%인 것 같아. 전체 짐에서. 진짜. 와. 진짜 내가 돈만 있으면. 스타리 하나 산다. 스타리 하나, 버스 타야지. 남녀의 음료를 되게 좋아하네요. 꽂혔어. 되게 푸짐하게 주신다. 근데 웃긴 거는 얼음이 거의 90%고 물이 10%예요. 맞아. 그래서 조금만 마셔도 금방 다 마셔. 맞아. 버금카. 맛있어? 쉽게 맛있어. 태국의 편의점도 이런 도시락이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멀리 가면은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 초밥도 있다. 초밥. 안 먹고 있어. 여기가 태국은 휴게소가 이렇게 주유소랑 같이 붙어있는 곳을 휴게소라고 하거든요. 개념이 없음. 개념이 없고 그냥 주유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주유소가 이게 대표적으로 PTT 이 파란색 주유소가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세븐일레븐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여기 꼭 PTT를 들려가지고 여기서 막 뭐 사 먹고 합니다. 네, 유나리가 안 울어. 아이가 막 생각보다 잘 있었어. 어, 맞아 맞아. 잘 자고 잘 먹고. 이게 카시트가 장점 좀 좋은 것 같아. 어, 맞아. 이게 훨씬 차이가 훨씬 나. 그 전보다. 찐났죠? 살이 타요 그냥. 진짜로. 현재 시간 6시 12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것들이 다 저희 거예요. 아리까에 50% 들어가고. 아리가 제일 고생 많았어, 진짜로. 아리가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지? 아? 뭐해? 아리가 제일 힘들었어. 진짜 고생했어. 아리, 못 누워가지고 뻐근할 텐데, 호니가 뻐근한 몸을 좀 스트레칭 하라고. 근데 보시면은, 여성분들밖에 없어요. 할머니부터 아리까지 전부 여성.
저 남자는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여기 진짜 여자 부자예요. 여자 부자. 아리가 얼마나 피곤했냐면요. 카시단에서 자는데 쭉 잤어요. 두 시간을. 원래 이렇게 오래 안 자는 애인데 기특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후식으로 발량갱 먹고 있습니다. 발량갱. 맛있어? 맛있어? 이나리? 응? 맛있어? 코끼리 바지. 응. 세트. 얘들 잡지옥. 포니의 사촌 언니 집에 왔는데 동갑인 친구가 있어요. 응. 포니의 사촌 언니의 딸인데 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이제 친구거든요, 친구. 근데 얘는 기울 수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서는데 우리 아리는 아직 앉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누워서 뒤집히기 그런 거밖에 아직 못 해요. 6개월 차이. 6개월 차이니까. 얘 벌써 춤도 추지. 오. 그러니까 6개월 차인데 이렇게 크게 나네. 이 눈이 진짜 크다. 근데 딱 봐도 이렇게 얼굴이 형이 되게 차이 나지 않아? 맞아. 진짜 신기해. 그거 보면. 한국인 애기. 사촌 언니 집은 아들 한 명, 딸 한 명인데 이 집도 아니 애기들 있는 집인데 다 장난감 천지예요. 장난감 천지. 야, 어디가 여기 거실 보면 다 장난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리도 저러겠지. 만약에 크면은 이렇게 장난감 다 꽉꽉 채워지겠지. 지금 사촌 언니네 아들은 3살이거든요. 3살이어서 학교를 다녀요. 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이지.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게 이제 바일링걸 학교라고 이중언어 학교. 이제 영어랑 태국어 이렇게 두 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치앙마이랑 비교해보고 싶은 게 학비가 과연 얼마나 드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어. 우리 치앙마이에서 좀 좋은 학교 보내면은 치앙마이도 학비가 좀 높긴 비싸지. 어. 좀 비싸긴 해. 근데 방콕에 좋은 학교면은 좀 더 비싸. 그치 그치. 게다가 물가 차이도 있을 거고. 이따가 어차피 이게 내가 마중하러 갈 거니까 한번 학교도 볼게요. 응, 학교도 볼게요. 오빠도 요즘 우리 방콕에서 살자 하는. 아니 요즘 방콕이 이게 그러니까 치앙마이가 너무 할 게 없잖아. 너무 한정적이어가지고 방콕에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가지고 다음 연도 치앙마이 그 미세먼지 시즌에는 방콕에 한 번 한 달 살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방콕에 한 달 살고 파타야 한 달 살고 푸켓 한 달 살고 이렇게 총 세 달. 나이마이? 바로 치앙마이 집을 사. 그러면은 이사 계속 해야 될 때마다 최소한으로 해야지. 근데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가 어린이집 같아. 근데 이게 집 안에 아기가 많으니까 약간 환기찬 느낌이 들어. 어르신들도 좀 많이 웃게 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제도 치앙마이에서 방콕 차 타고 왔잖아. 근데 다들 계속 웃으면서. 맞아. 심지어 잠도 안 주무셨어. 어 맞아. 한 번도. 근데 그게 계속 아리한테 흥을 주니까 얘도 맞아. 자 그러면 좀 이따가 학교 한번 투어 해보겠습니다. 따뚱. 다아미마이. 다아미마이. 짬다이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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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다이로. 카이냐. 스아라이. 나라. 나라 나. 나리. 아리. 나혼. 나혼. 아니야. 오, 짬다이. 오, 산룩러. 어, 여기가 학교구나. 여기가 바일링걸 스쿨이래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대. 어, 초등 여기 초등학교 많이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은 한국인 아니 태국인 한 명, 외국인 한 명. 어, 내가 깜랑 리안 파스 안 그리노. 너니. 너니. 리안 한국인 파인공. 어, 그러면 두 개. 서울아요. 한 학기? 한 학기에 5만에서 6만 바트. 그러면은 200. 그러면은 치앙마이 보다 비싼 건가? 바이링고는 이때 와리보다 비싸. 와리보다 비싸? 와리 유치원은 3만 8천 바트야. 어. 여기는 5만 바트잖아. 5만 얼마야? 바이링고인데. 어. 와. 비싸구나. 근데 여기가 싼 거래, 3평. 아, 진짜로? 와, 치앙마이 그 와리 학교보다 비싸구나. 어때, 오빠? 방콕에서 애보낸 생각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의 시기가 학비가 이런데 아리가 학교 다니게 될 때 그때는 더 올라가겠지. 근데 심지어 여기도 그렇게 막 다른 학교보다 유명한 편은 아니잖아. 이게 평균? 보통 평균이 어. 보통이니까. 근데 이렇게 비싼데 그러니까, 아리가 비싸. 다니게 될 때는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근데 일반 학교 보내기에는 너무 그 환경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애를 위해 좋은 학교로 보내야지 좋은 환경에서 애가 그러니까. 야, 진짜 비싸다. 근데 바일링걸인데도 이렇게 치앙마이 와리 학교보다 비싸네. 잠깐. 내가 잠깐. 알로이 마이? 알로이. 크루 벤 디 마이 컵. 크루 디 마이 샵 콘 포메. 비가 와서 내려서 인사 안 하고 여기 차 했다가 서로 문만 열어 놓고 인사하고 있어요. 여기 솔직히 사촌 언니 집이랑 엄청 멀잖아. 멀지. 여기 저희 오는데 한 45분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왕복은 거의 2시간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빠 응. 골프장이 있어. 학교 저기, 안에? 여기 보일라나? 저기 골프장이야? 이거 골프장. 골프장에 근데 애기 학교잖아. 골프 수업 있어. 아, 애기들이 쓰는 거? 내와도 골프 수업 있어. 금요일마다. 야, 비쌀만 하네, 그러면은 학비가. 골프장이 수영장? 수영장 있어. 오, 대박이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싼 편이래. 어떻게 된 거야? 바이링걸인데도. 근데 방콕에서 우리, 애를 못 보내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방콕에서 물가가 거의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비싼 건가 봐. 차가 막히네. 차가 막히네. 지금 오기라서 차가 많이 막힙니다. 아리는 어떻게? 치앙마이에서 보내는 걸로. 이 비도 안 될 것 같고. 일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바일링걸도 안 될 것 같아. 바일링걸도 안 될 것 같아.